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 센터장님은 저희 신과 함께 많이 출연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네. 저하고는 잘 굉장히 긴장돼. 인터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김프로님이 맨날 뺏어가는 바람에. 전에 한번 캠피셔 책 갖고 할 때 네. 뵀었던 것 같고. 아 그죠. 책 갖고 와서 책과 함께 네. 할 때는 저희 3%가 다 같이 하니까. 이준 기자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자님이 저를 안 불러주신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윤지호 센터장님은 페이스북에서도 글 열심히 많이 쓰시죠. 놀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네. 소통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보면 사람들 스타일이에요. 보면 페이스북에서조차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네킹처럼 되어 계시는 분이 있고 네. 평소에 뵐 때는 마네킹인데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아, 이 형도 사람이구나 네. 라는 느낌이 또 오는 분이 있는데 센터장님은 후자 쪽에 가까워요. 네. 거의 똑같은데 페이스북이나 그냥 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거를 네. 또 우리가 어울리던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랑 네.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시장의 느낌도 더 와닿고 그래서 그렇죠. 즐기는 편입니다. 아, 이런 걸 저희가 페이스북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자 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그러나 중요한 네.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특히 지난번에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그 얘기해 주셔서 아주 감동 깊게 들었던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옛날에 기자님이 스티브 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98년에. 그분이 100번을 얘기했어도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못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윤지호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하도 이게 와닿아서 맨날 왜 이렇게 바닥에서 사면 빨리들 팔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돈을 좀 버는데 이번이 좀 그런 시기 같아서 그렇게요. 저번에는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에는 195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좀 원래 저희가 이제 3월 24일 날 이제 사과나무 시리즈라는 걸 내면서 예. 그때 동시에 하우스 뷰를 1950 얘기해가지고 얘를 미친 거 아니냐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1950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여전히 1950에서 2000 정도면 실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플랫한 거거든요. 올해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과 거의 실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쩌면 상대적인 어떤 자산 가격의 어떤으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민스러운 시점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한 달 전이나 그 여기 나왔을 때 3주 전인데 그때만 해도 뭐 자신감 있게 뭐 주식 사시면 파시지 말고 들고 가세요 했는데 오늘은 저 자신도 맨날 헷갈려서 요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오를 만큼도 올랐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게 결국 지수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갈 거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제가 약간 일찍 와서 방금 전에 어느 중앙일보 기자님 대한 네네.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장 좋게 봤던 게 결국은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무형재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었고 그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 기존에 있었던 게 더 가속화된 거지 새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다들 몰려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한데 뭘까?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이건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여기서 기존에 뭐 내가 네이버 갖고 있고 카카오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갖고 계시고 또 중소형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있다면 수익이 꽤 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일부를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주식이 여전히 조합을 사야 된다면 이제 다음에 뭐가 오를까? 만약 정말 우리가 시장에 슈팅이 나와서 2000을 넘어간다면 뭐로 넘어갈까? 제가 고민한 결론은 결국은 반도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IT 대형주들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가야 2050, 2100 이렇게 한번 가줄 수 있다. 근데 제가 그걸 예언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움직인다면 그 친구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매일 다 막 좋은 거 갖고 얘기해서 뭐 하냐는 거죠. 이제 그 주식을 사서 보유하려면 그런 IT 대형주들을 한번 고민할 시점이 왔다. 별 내용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안 그래도 내가 산 삼성전자는 왜 내가 산 다음부터는 안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쵸.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구매된다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순서가 다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올해 3-4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ASP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펀드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4분기 걸 자꾸 낮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 자꾸 스마트폰들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런 반도체들이 낮추면서 최근에 스팟 가격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스팟 가격이 내려오면 고정 가격이 쫓아 내려옵니다. 음흠. 그 가능성 때문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가 혼자 못 움직였던 거예요. 낮춘다는 건 매출 전망 내지는 수익 전망 가격 자체가 스팟 가격 자체가 내려오니까 네. 먼저 스팟이 내려오면 그 뒤에 오는 계약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가 고정 가격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야 그러면 이거 고정 가격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니까 완전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소외될 만할 정도로 나쁘냐? 네. 실적도 그걸 한번 오늘 점검해 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좀 이것도 좋아하는 문장인데 주식은 실적이 가장 나쁠 때 사서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참 이런 말 하면 욕먹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이라는 참 단어가 문제거든요. 가장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 좋을 때가 누구냐 가장 나쁠 때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지나고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반등기에 이번엔 쉬웠어요. 가장 나쁠 때가 그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나쁠 때 사는 겁니다, 실적이. 그때 사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 좀 산업이 좋아지는 것들. 그때 네. 저번 시간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카카오를 사거나 좀 많이 가던 게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를 사야. 보고 산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을 갖고 해야 되는. 산업 예를 중에서. 들어서. 예.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가치주 스타일들이 시장에서 참패를 했어요. 몇 년째 제가 동일하게 반복돼서 아픈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꼴보기 싫어해요. 저를. 근데 왜 가치주 이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뭐 돌려보면 PBR 싼 거 쫙 돌려보면 나오는 게 조선주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자고요. 삼성중공의 재고자산을 딱 열어보면 그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그 해양 플랜트 잘했으니까 그 드리십이 한 5천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죠? 그러니까 PBR이라는 걸 놓고서 그냥 다 싸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제가 좀 지수가 버겁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금융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금융주들이 아무리 싸도 앞으로 어떤 그런 성장을 막 기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 부실도 발생할 거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실적이 가장 나쁘다는 거는 좋아지고 있던 좋아지는 산업이 그때 갑자기 주가가 빠지면 실적 전망도 막 흔들려요. 그때 되면 불안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폭락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건 아니죠? 주가는 빠지면 애널리스트 사람인지라 그냥 아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TPI 괴리도도 좁혀놔야 됩니다. 네네. 의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번에도 왜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냐. 며칠 전에 NHN도 서프라이즈 나오고 NC도 서프라이즈 나오고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낮아져 있으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최근에 낮춘 거다 말이죠. 많이들 낮추죠. 그렇겠죠. 인간이 예. 하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실적이 좀 나쁠 때 사서 가장 좋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줄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길게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제가 아까 먼저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게 올해는 사실 한 달 전에 되게 쉬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혹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인데 너무나 단순한 그림입니다. 코스피의 네. 200의 분기 영업이익인데요. 네. 뭐 안 보여지면 숫자로 보여드려도 되는데 1분기, 2분기가 낮아요. 낮고 3분기, 4분기가 추정치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합되냐 아니냐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맞냐 아니냐를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교역이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는 끝도 없이 우리가 수수께끼를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갖고 오신 데이터가 혹시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피 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코스피 200이요. 코스피 200에 네. 1분기에는 23조, 2분기에는 26조, 3분기에는 38조, 4분기에는 36조가 될 거다. 그렇죠. 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치의 평균이라는 겁니까? 평균이죠. 그러니까 기대값을 우리가 거래하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것을 현대화시켜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3분기, 4분기가 이럴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그렇겠죠. 거죠. 근데 우리가 했던 3월과 4월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작년 그러니까 분기마다 실적 올해 요번 주에도 금요일 날 실적이 1분기가 마감돼요. 그때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데 네. 이때마다 끝나고 애널리스트 막 전망치를 추정합니다. 연간으로 고치고. 근데 기억해 보시면 작년 4분기가 실적도 안 좋았지만 순이익으로 놓고 보면 금융위기의 최악이었어요. 작년에 네, 4분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기업 우리 기업들 보시면은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자산사 같은 것들 막 손실 반영시켜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랬었고 온갖 기업들 다 상당히 부실하게 다 손실을 깠기 때문에 순위로 본다면 금융위기의 최악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올 하반기가 내년 초까지 놓고서 증가율로 보면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되게 편했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올라왔고 이걸 반영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 갑자기 이익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만큼 안 나오겠죠 이익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서 달려간 것들도 지금은 기대보다 잘 나오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를 질문을 던질 거고요. 네. 그림이 계속 안 보여지는 것 같은 건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 그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증가율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네.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추정치의 증가율이랑 네. 그다음에 코스피의 증가율이에요. 그 기종 옆으로 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은 그 이 올해 컨센서스 보면 1분기 바닥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 아래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 많이 이걸 보여드려요. 저도 가끔 이게 만나서 보여드리면 아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올해.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영업이익이 YOY로. YOY로. 예. 그럼 작년보다 올해는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2분기에는 네. 역성장이 폭에 주는 거죠. 감소폭이 줄고 3분기부터는 플러스 돌아가지고 4분기는 확 좋아진다고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컨센서스일 뿐이지만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왜 올라냐 되게 궁금해하시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심하게 했던 거는 1750에서 쫓고 1850에서 쫓고 1950 쫓아봤자 이 기대값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밀리는 건 쇼플레이어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그러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경제 지표의 망가짐 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저에 흐르는 센티멘탈에는 이익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증가가 확인은 안 됐지만 예. 그 가능성 유동성이 들어왔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은 왜 증가하는 것인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작동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예를 네. 들어서 예. 은행업종이 그때 막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금융업종을 잠깐 마이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번에 여기 신광학과에서 녹음했던 거에 보면 그림이 들어가 있을 텐데 당시에 은행주 가치가 거의 뭐 주상그룹도 망하고 뭐 자영업자 50%가 부실화되고 그 정도를 반영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시면 기업 이익들이 이렇게 요번 실적 신도 요번 주 금요일날 끝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 1분기가 예상치가 100이었다 치면 네. 제가 기억하기로 영업이익은 100이 좀 넘고 순이익은 102 정도가 나왔어요. 예상들을 빨리 낮춰서 그런 맞습니다. 거겠죠? 예.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항상 여기서 이제 서로들 다른 걸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그쵸? 떨어졌겠죠. 절대 그게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기대값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네. 왜냐하면 주가에 맞춰서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저는 항상 시장은 불균형이 일반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불균형적인 요소가 막 쏠렸다가 그거의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이클은 여전히 좀 위를 열 가능성이 높은 사이클이에요. 아직은
이거 저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나 예.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예. 이익이 앞으로 증가할 거니까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 말인데 예. 그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 게 예. 당연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증가하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증가하겠죠. 분기로 따지면 증가가 네. 역성장이 폭이 주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YOY로 보면 예. 줄어는 드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2분기에 좀 줄고요. 그렇죠. 그렇죠. 3분기는 플러스로 날 거로 보는 거가 지금 현재 현상이죠. 작년 3분기보다 오히려 올해 3분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좋을 좀 것이다. 좀 낮은다로 돼 있는데 저도 못 믿겠다는 저도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봐야 아는데 네. 주가는 그걸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3분기에는 작년 3분기보다는 낮다는 건 누구의 추정이에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10월에 알죠. 가봐야 아는데 지금의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그걸 것이다. 그걸 아마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겠죠. 2분기가 나오면 또 수정이 될 거고 하는데 1분기 실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실적을 바라봤을 때 네. 많은 경우에 이번에 확률이 높았던 건 뭐냐면 좀 괜찮은 것들은 기대값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오는 국면이었고 이 기대값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지표로 본다면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보다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럼 비슷한 걸로 보시는 게 되게 편해요.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사실 고용은 디플레 상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에서 저렇게 고용이 망가지는데 충격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아, 예상보단 잘 나왔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예. 항상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니까. 예. 설마 1년 후에도 코로나가 저렇게 날뛰겠나? 맞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이는 현상은 그냥 악몽일 뿐이야. 꿈 네. 깨고 나면 난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코로나가 사라진 미래를 반영하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채권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국채 금리만 우리나라도 국공채 금리는 안정돼 있지 회사채는 스프레드가 엄청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안정 안 됐어요. 그 말이에요. 채권 시장. 채권 시장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르죠. 채권 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국면에서 주식하기가 되게 힘들어서요.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라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전에 한번 계속 반복돼서 제가 때 이럴 때 매크로 안 보는 게 낫다고 자꾸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한 달 전에는. 이럴 때는. 그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게 계속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길을 달릴 때 네. 좀 이렇게 밝은 길을 달릴 때는 교통신호를 잘 보면서 가면 와 매달 나온 ISM 봐야 되고 이러는데 네, 네. 모든 게 불명 아무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든 전망치라는 게 굉장히 불명한 사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는 맞아요 의미는 네,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참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 그나마 더 적은 데이터를 갖고서 추적해야 되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한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산업이 좀 나아지는 건가 네. 뭐 이런 데이터를 좀 어쩌면 애그리게이트 데이터 말고 좀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게 이럴 때 턴어라운드한 시점에서 유리한데 이제 그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꾸며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변동성도 적고 이런 좀 대형주로 가자는 거고 얼마 전까지 저희가 NR 종목 막 저희가 제시하고 그랬어요. 나레이트 된 것들. 근데 그랬던 이유가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지금도 상당히 버거운 지수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순간적으로 슈팅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주춤 옆으로 가다가. 그게 뭘까만 고민하는 겁니다. 다음에 슈팅이 나온다면 뭘까. 그랬을 때 오늘 가져왔던 주제가 그래 내가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좋다고 말하는 거는 한 달 전에 했어야죠. 2주 전이라. 네.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SK 하이닉스 정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좀 생겼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안 오른 것 중에 저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연저점 3월 19일 이후에 섹터별 수익률이에요. 긱스 기준 본 거예요. 긱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표는 3월 19일 그날, 네. 그날의 폭락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 이후에 네. 각 업종별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긱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뭉쳐놓은 거죠. 그러면 습관에서 헬스케어가 1등이 주도준 거죠. 한 50% 올랐고요. 반등했고요. 좀 이게 삼바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삼바. 코스피의 업종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산업재 같은 게 있지만 여기서 나머지는 다 시장 상승률이 33.5%였는데
유일하게 하나 못 올라간 게 하나 섹터가 시장보다도 못 올라간 거 IT예요. 그게 IT 19%밖에 못 올랐어요.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이게 업종이 이제 사라져가야 되는 업종이다. 이게 업종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네. 빠진 거라면 굳이 가격을 갖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럼 그거부터 여쭤볼까요? 왜 이것만 이렇게 소외됐을까요? 설명해 주신 게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 예, 가능성 예. 그 전에 왜 이렇게 혼자가 소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가 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MC들이 네. 같이 예. 모여서 예.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뭐 꼭 저희가 고민을 던졌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매니저분들도 예. 잔뜩 들고 있는데 왜 이래? 제가 했던 방식은 12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뒤에 EPS를 갖고서 기초당 이익을 갖고서 연터 대비간 변화율을 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그림이 다음 그림인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그림을 네. 꽤 일찍 보고서 상당히 놀랬던 그림이었어요. 딱 세 섹터만 플러스가 같이, 났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예, 놀라보죠. 예. 딱 세 가지 섹터예요. 헬스케어, 네. 커뮤니케이션, IT.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당 순이익이 즉 넓게 보면 이익이 변화할 어떻게 업종별로 변화할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 앞으로 12개월 동안 에너지 섹터는 한 70% 이익이 줄어들 거고 맞습니다. 이거는 요즘 왜 그런지 뻔히 알죠. 유가도 내려가고 반등해도 안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뻔하다. 앞으로 1년간의 실적이 많이 추락할 건 그러니까 이런 뻔한 업종이라는 반등 거죠. 나왔을 때 줄여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다른 업종들 중에 그럼 올라가는 게 뭔가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한 17%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통신 인터넷이겠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뭐 NHN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죠. 통신도 네. 있지만 그쪽이 상당히 영향. 그러니까 또 그 긱스의 세 분류 들어가면 그것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네. 올해 연간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 같고 IT 업종이 한 8%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컨센서스가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실적 이렇게 오늘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좋아지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사과나무에서 마지막 종목이 NHN이었는데 네. 그게 좋다가 아니라 막 아 왜 이렇게 이게 좋지 하면서 보는 거야. 그럼 그때 이미 다 따오면서 조금씩 올리 그나마 좋게 보고 있었던 건데 왜 나머지는 그래도 헬스케어는 아까 보면 섹터별 수익률로 봐도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38%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왜 IT만 이랬냐는 거죠. 저희도 궁금한 거는. 원래대로면 국가별로 이걸 다 한번 모아서 데이터를 보면 항상 나라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EPS 변화율이 긍정적인 곳들이 그에 항상 이겼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주식이라는 건 이익의 결과물이니까. 영어서까지 어렵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것만 이러는지 저희도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도 속타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IT는 그쵸? 실적도 좋아질 녀석인데 안 오르냐. 예. 근데 아까 제가 왜 반도체는 안 올랐을까요? 했더니 4분기부터 가격 내려갈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림을. 아주 다음 그림만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네. 4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네. 반도체가 중심인 IT 업종은 올 한 해 한 8% 정도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음 그림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예, 그림 얼른 다음 보고 다음 그림을 예, 좀 보여주시면 마음 편하게 이해를 해보죠. 청취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닌가요? 왜, 아니 그래요? 뭐 그 잊어버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걸 던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하이닌스가 사실 우리 컨콜 하면 네. 그 아니면 삼전은 항상 좀 부정적이었지만 SK 하이닌스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 되게 긍정적인 내놓거든요. 아 스스로 좀 그런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업무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우리끼리 삼전 하나 빼놓고 둘이선 다 서로 좋다 그러고 삼전만 좀 부정적이었는데 스스로가 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소위 시장 조사 기관에 딱 던진 거예요. 이게 당근이 뭐냐면 그 이게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존 시나리오는 올해 3분기 3분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장 좋게 봤던 이유가 아 미중 무역 분쟁이 좀 1월 달에 합의를 타결을 했고 네. 야 이제 반도체도 올해 또 한번 사이클 오는구나. 올해 이제 삼성전자 주도주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게 있었던. 최초의 생각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전략 후광. 그렇죠. 네. 반도체 가격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예. 네. 이제 딱 봤더니 저희들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게 플랫으로 보고 있어요. 4분기를.
빠지진 않을 거다 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 비해 아니면 1분기에 ASP가 평균 판매 가격이니까. 예, 연간 아, 연간 이 가격 추이에 올라가서 네. 옆으로 가는 거지 빠지지 않는다는 보는 거죠. 예. 아까 이익이 왜 느냐고 하셨는데 올라는 간다는 거래요. 그렇겠어. 올라가는데 4분기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내려간다고 본 거예요. 내려갔다가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 초에 많이 올라간다고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결혼 내년 초에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사주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보통 주가의 선행성을 보더라도 내년 거를 땡겨서 쓰려면 12개월을 쓰려면 한 6월, 7월쯤에 가야 이거 내년 거를 땡겨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쯤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더라도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지금 이거는 네. 반도체 업종도 그렇다는 설명이신데 네. 지금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분들도 네. 2년 후, 3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지금보다 산업들은 괜찮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90%가 다 주식을 안 사는 이유는 네. 분명히 한번 쇼크 올 거다 또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세컨 웨이브가 오고 물론 저번 3월 중순에 떨어질 때만큼 그만큼의 패닉은 아니겠지만 환자 다시 늘어나고 하면 그때 주식 빠질 것 같으니까 그때 사지 왜 먼저 사서 고생해? 라는 생각으로 안 사시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반도체도 12월쯤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갈 거야 내년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안 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산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겠죠. 4, 5월에 안 남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게 6개월, 1년을 보면 한 여름쯤에는 사고 싶었겠죠. 네. 왜냐면 내년 걸 땡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혹시 빨라, 이건 전망치잖아요. 이것도 시장 조사 기관에. 예. 오늘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내년에도 플랫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거야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사람들이 자꾸 그걸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하면 주식을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은 기대치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는 건 맞잖아요. 4분기에 꺾인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이 많이 기대값을 반영해 놓은 상태잖아요. 아까. 다른 업종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반영해 볼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는 알겠어요. 한번 여기서는 된다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이거 할 때 발상을 해 보자는 얘기네요. 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윤조 당신 이렇게 떠들어 봤자 이거 왜 안 되는 건지 아냐고 물어보면 딱 외국인이 팔잖아요.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다 그 고민하는 거예요. 왜 대체 외국인이 오늘도 하이닉스 사는데 삼전 왜 이렇게 팔지? 아. 왜 이렇게 팔까?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이번에 공매도 금지 딱 걸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그 주문 받는 곳이 큰일 났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외국 좀 아쉽지만 외국계 롱 온리 펀드들은 별로 없거든요. 롱과 숏을 같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국내를 대표하는 IT 주식들의 특징이 두 가지 경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보통 공매도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다잖아요. 안 사요. 공매도를 하고 나면 안 산다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딱 나오면 일단은 롱도 안 해요. 네. 그 언제가 있었냐면 이번에 3월 15일부터 6개월이 9월 15일까지예요. 우리나라 기업.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그쵸? 예. 근데 이제 9월 15일이라면 딱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이 있었어요. 2008년 8월에 있었고요. 네. 8월에 해가지고 그때 보시면은 그때 있었고 2011년에도 있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두 달 지나니까 외국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매수세에서? 그렇죠. 조금씩. 그러니까 예. 3월, 4월 15일, 5월 15일이잖아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면 그때도 주식 폭락했으니까 금지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폭락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되게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면 한 두세 달 정도 후에나 돌아오더라라는 네. 경험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이렇게 잘 풀어서 하시는데 보면 이제 다음 그림인데요. 이것도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네. 다음 그림이 공매도 금지 때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공교롭게도 한 5월 15일 뭐 요 정도가 두 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후에 IT 쪽에 과연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삼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IT 대형 외국인들은 한국을 사면 글로벌 체인에서 뭐 한국에 조그만 무슨 회사를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시총대로 사도 반도체 사야죠. 그렇죠? 네. 이걸 안 사면 한국을 산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아, 외국인들 떠난 지 두 달 됐으니 돌아올 때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아, 그걸, 보면 그거 말고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가능성도 좀 보자는 거고. 또 하나 외국인 살려면 네. 뭐 우리가 지표를 하나만 본다고 치면 원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IT가 좀 반등하려다가 원달러가 막 흔들렸거든. 위안화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막 들이엎어버리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원화가 정말 좀 돌아왔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매크로적으로 가면 수치 언제냐 이런 걸 떠나서 원화 가장 상관도가 높은 통화가 뭐냐 하면 위안? 위안화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5월 22일 날부터 양회가 열리더라고요. 네. 이거 다 혼자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네. 야, 양회가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트럼프가 이제 막 정말 너 다 무효야 뭐 1월 달에 뭐 포리아 팬덤이 뭐 왜 하고 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되게 무모한 것 같으면서 되게 계산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해서 협상을 할 때 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한 거예요. 성동 역사를 네. 한 거예요 지금. 네네. 팬덤이 던지고서 저 사람이 또 뭘 던지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보면 또 여기서 고민해 보시는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선 지금 제일 고민이 뭘까? 중국 딱 보면 저 양회가 열리는데 민심을 달래야겠는데 네. 우리는 자본주의예요. 그래도 얘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나라가 먹여 살려야죠.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노동을 해서 저축을 하면 국내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굉장히 올드한 모델이었죠. 네. 중국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미 네. 중국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3차 서비스업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저번에 한번 그런 시기를 했을 때가 연도가 갑자기 한 미국 금리 올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수 경제 위주로 딱 돌려고 하다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뜬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돈 나가면서 중국 전문가란 분들이 다 섀도우 그린자 금리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달러 빠져서 망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얼마나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달러를 찍어댔는데 저거를 방법은 갔다가 달러 나가야 돼요. 나가게 밖으로. 미국은? 나가야죠. 네. 나갈 곳이 있어야겠는데 막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가서 하겠어요? 브라질 가서 하겠어요? 지금. 안 되니까 달러가 강하죠. 그쵸?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네. 정확히 체제적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잉여 생산물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달러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00년대에는 중국이 경제가 그냥 제조업에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중국은 생산기지하고 미국은 소비해주고 글로벌 인밸런스 네. 그걸로 2000년대에 사이클이 오다하게 터졌던 게 금융위기였고 밸런스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중국이 결국은 뭐 그게 왜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축을 안 해. 저축률을 낮춰야지 소비를 늘 거 아니에요, 지금. 저축률이 주기 40%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둘이 이게 뭐 겉으로는 막 싸울 것 같지만 역할 교대를 좀 해야 완전히 된다. 완전히 역할이 지금 딱 어쩌면 이 상황 때 코로나 팬덤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 제가 이건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자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없었으면 미국은 금리를 못 낮췄을 거고요, 저렇게. 예.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었겠죠. 중국도 그냥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한번 6월 6일날 그 투자 적격 QD 걔네들한테는 지금 현재 주식 및 채권 투자안도 폐지했거든요. 6월 6일부터요. 외국인들 웰컴이라 이거죠. 이제 투자하러 오세요. 전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세미나 가서 하거나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중국 망할 때 들어갈 거라니까 중국이 왜 망해요? 아니. 아니 일본이야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이 너 애나 이렇게 하면 아니 식민지 표현 이거 일본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중국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중국에 무슨 부채도 많고 해서 네. 한번 그 중진국 함정도 있고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넘어졌다 꼬꼬라졌다가 어떻게 계속 달리겠냐 분명히 한번 넘어진다 이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보잖아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대로 사라지진 않을 거야 한 번 더 올 거고 한 번 더 꼬꾸라질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이태원 사건이 터져서 처음에는 원래 네. 그 속도로 우리 함수에 그려보면 100명 생겼잖아요 한 700명 왔어야 돼 지금 왜 안 오냐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딱 그러면 순간 사람들이 자제해요 다시 긴장 인간은 적응합니다 저는 뭐 이게 위험하지 않다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럴 가능성 되게 낮다 보고 있고요. 알겠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같이 저는 고민할 만한 포인트네요. 오히려 지금 중국의 소비 역할 이번 양회에서 양회라는 걸 잘 보시면 이게 전인대랑 그 또 하나가 뭐죠 이름이 하여튼 그 같이 하는 거라서 양회라고 하는데 정부 주체가 발표하고 꼭 Q&A 시간이 있어요. 저 부분 네. 그때 그걸 제가 그 여기 그때 유가 때문에 왔었을 텐데 그 최지현 연구원이 중국 전문가거든요. 네. 그 밤새고서 그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합니다. 제가 시켰다기보다 항상 하는데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 최지현 연구원이 왜 다 이번에 안 해줄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 번역해서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번에 환율에 관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에 관한 얘기를 넣어서 미국을 달래주고 환율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도 과거에 지금 위안화 우리 그 SDR 바스켓 보면 중국이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이미. 네. 근데 아무도 위안화를 국제화 인정 안 하잖아요. 일단 중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이제 내수 경제로 가려면 위안화를. 저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기가 이건 추론인데 위안화 강세에 대한 힌트를 줄 거다. 힌트를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원화가 1,220원, 30원 하다가 1190원짜가 보였을 때 네. IT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외국인 귀환을 의미하는데 이게 나오면 코스피가 이자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뭐 그동안 안 움직이던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 시작하면. 중소형주로 넘어가시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변동폭도 적고 이런 걸로 좀 그래 이게 안 되면 뭐 진주호 저 사람 와서 저 사람 헛소리 했구나 하고서 그래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런 게 제가 아는 어떤 리서치 베이스의 확률적 투자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테마성으로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냐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란 말은 투자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리는 쭉 됐어요. 오늘 말씀하신 업종은 IT라고 표현하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IT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기타 등등. 더 보여준다면 제가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꽤 오랫동안 여기 방송에서 저번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이거를 항상 가치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시대가 가치주 성장주란 개념이 지금 맞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금융위기 이후에 무형제 경제가 커지면서 마지막 그림인데요. 뭐 이건 네. 화살표 나와 있는 그림. 예. 예. 맨 아래 그림 보면 헬스케어랑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게 올라온다는 게 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하, 예예. 예. 그러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굉장히 미미하다가 이 둘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죠. 아 지금 보여주신 표는 꽤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의 업종별 금융위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비중을 보여주고 계신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후에는 계속 요즘 이른바 뜬다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계속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에 있는 소위 조선, 화학, 정유철강은 아무리 싸도 네. 싸다는 거 하고서 마냥 3년, 4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가치주가 한 3년인가 졌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IT 하드웨어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천덕구리처럼 뭐 3전 따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IT 하드웨어 이 정도로 시총 비중이 높아져 온 거예요. IT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다 포함한 게 휴대폰 뭐 다 포함한다. 그쵸? 통신장비 등등.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막 꺾여 내려올 거냐? 그럼 글로벌하게 이걸 또 해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네. 글로벌하게 봐도 언더하던 섹터들은 계속 언더해 왔고 새로운 산업, 소위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돈의 그 이전에 자본주의에서 있었던 돈이 소위 그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가 뭔가 흔들렸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 그 전에 이전의 자본은 우리가 뭐 소로가 말했던 뭐 노동과 자본을 갖고서 뭐 이런 시대였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형 인텐저블 굿 무형재라는 거를 자본화시키면서 뭔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채로 벌써 10년이 넘게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근데 그렇다면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서로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아, 별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IT 하드웨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머 아, 그걸 하면 반도체가 돼야 되고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건 점점 더 화면 넓은 걸 원할 거고 카메라도 더 고선명을 원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서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네. 결국 이쪽 연남에 이쪽이 하나 나오고 아까 맨 처음 그림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섹터가 EPS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못 갔었다면 네. 그게 움직여야 그나마 이번 상승 소위 1400대에서 시작된 반등에 절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까 이준호 기자님 말했던 것처럼 정말 궁금한 건 올해는 저는 9월이에요. 9월에 왜요? 트럼프도 있지만 그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그거 결국 그거군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한달 전부터 지금 주식 사서 열심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5, 6월까지도 이런 기대가 발전되는데 만약에 올해 제일 됐어요. 두려운 거는 팬데믹으로 2차 유행보다 더 두려운 건 알고 봤더니 이건 실적이 완전히 이거야. 그러면 그게 알겠습니다. 8월 말에서 9월일 거 확률이 높고 그때는 상당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한번 쭉 복기를 해볼 테니 네. 센터장님이 틀리면 교정을 해주세요. 수요일한 표정을 쓰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에휴, 남들 다 퇴근할 때 공부하는 게 공부죠 뭐.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이 안 됐고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더 커지는 것 같고 제3세계에는 뭐 불이 더 번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뭐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V자 반등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네. 그런 하여튼 악몽들 다 2분기면 다 끝나고 네. 네, 3분기 이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할 만큼의 실적 반등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주식은 그거 향해서 가는 거야라는 설명이다.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게 기대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네.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분들의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는 바로 그거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인가? 라고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미 그 3분기 이후에 그 실적 반등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일 테니 이제는 3분기 이후에 그게 3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뭐 몇 달만 4, 5개월 지나면 바로니까 그거를 더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들 중에서 그나마 올해 EPS는 나아지는 업종이 있다면 그거는 넥스트 후보군으로 한번 볼만하다. 그 하나 남았다는 거죠. 그게 IT. 기존에 제일 좋은 헬스케어에서도 최근에 보면 막 유한양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예. 그쪽 컨선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져가는 거죠. 알겠어요. 가져가는 팔라는 게 근데 지금 새롭게 주식을 더 사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겠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이후에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안녕 하고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확률이 높진 않지만 세컨, 서드 웨이브 하면서 이거 큰일인 일이 벌어질 건지는 실제로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쵸. 그 리스크 걸지 말고 조금 덜 오른 반도체 업종 들여다보는데 반도체 업종이 괜찮을 것 같은 이유는 오늘 설명을 많이 해주셨네요. 1번 외국인 돌아올 때 됐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충격적인 조치, 즉 시장의 바닥이 형성된 그날부터 한 두 달쯤 지나면 대충 돌아오더라. 기존에 두 번 사례는 그랬다. 두 번은 그랬다. 사례가 많지 않아서 뭐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예요. 뭐
그놈이 그놈 그 물고기가 그 물고기일 테니까 습성 어디 가겠니? 두 달 다 됐지라는 것도 하나 말씀 주셨고 그들이 못 돌아오는 건 환율 때문일 텐데 계속 달러가 강하면 어떻게 돌아오겠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중국이 도와줄 거다. 중국의 위안화가 원화와 함께 강세로 돌아갈 돌릴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그것은 양회에서 발표할 몇 가지 정책들 그리고 중국이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면 위안화는 좀 강세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국내 저축률을 낮춰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소비라는 남의 돈을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나간 만큼 저축률 빠진 만큼 다른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의 투자도 들어와야 되니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달러는 잔뜩 들고 있으니 미국은 그걸 뭔가 배출해 내야 되는 미국은 보내야 되고 중국은 받아야 그렇죠. 되니 그게 환율에 달러는 약세 위안화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안 돼요. 달러 인덱스는 메이지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강도를 보는 거죠. 유로화랑 항상 비교하죠. 그렇죠. 그 OTIP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그 무역 가중치로 놓은 통화로 놓고 보면 위안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보면 의미 있게 좀 약간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것이다. 실적도 뭐 4분기 때는 뭐 많이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건 뭐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 거지만 저희 반도체 담당자는 사장님 어디 가서 그 말은 하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인 거냐면 섹터 담당들에게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되게 조심들을 굉장히 하려고 그래요. 다 조심조심하고 기업체도 자기들도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못 세우던 제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3분기 이후에는 코로나 안녕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주식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길게 보는 분들은 컨티전스 플랜 저도 꽤 외국인들 만나봤는데 컨티전스 플랜을 짜고 있고 상당히 보수적인데 꼼꼼히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야구장이 안 열렸잖아요. 아무도 경기 안 올릴 때에 비해서는 무관중이라도 경기를 하는 게 낫고요. 무관중보다는 다섯 자리 건너편에 한 명씩 앉아서 관중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기단님이랑은 얘기를 하면 채권 베이스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금의 회수 입장에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편이 강한 편이야. 그렇죠. 걱정 없어야 주식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해놓고 은행에서 예대 마진 딱 해서 그러니까 돈이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로스 레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야구장을 딱 보면서 야 드디어 야구장을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롯데 보니까 야 야구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정말 몇 년 만에 느꼈는데 인간이 주식은 그런 가능성과 기대값의 변화를 본다고 본다면 3분기가 그거에 기대치가 아주 높아지지만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현재 걱정은 그래도 좀 빨리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갖고 열기는 힘들다 정도. 맞아요. 그러니 하나 남은 게 반도체 IT 쪽인데 그게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는 그건 사실은 외국인이 자꾸 파니까 빠졌던 종목인데 외국인이 더 이상 안 팔 거고 심지어 살 거야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오늘 알려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게 원래 이 IT 하드웨어 섹터가 실제로는 최근 한 10년, 15년간 쭉 비중을 올려오던 주가가 계속 올라오던 업종이다. 이게 이른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주였고 밸류체인에 엮여있는 우리가 언택트라는 새로운 단어를 자꾸 쓰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마치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항상 이거의 모든 전제는 뭐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재차 코로나로 확정이 돼서 정말 싸움이 날 것이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1917 영화를 봤거든요. 그걸 극장 가서 드디어 한번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참호에 서서 서로 죽이고 그 짓을 한 건데 제가 케인즈를 우리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1919년에 영국 대표는 파리 강화회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평화의 경제적 기교라는 책이 있고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근데 몇몇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케인즈가 제안했던 거는 승패전구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했는데 당시에 영국 수상이 로이드 조지였고
프랑스가 클레망송과 완전 정치꾼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랬지만 그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류가 2차 세계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발 무역 전쟁 뭐 보호무역의 강화 이걸 그 이후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꾸 지금 다시 그런 서로 블록화돼서 제국주의적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 뒤에 미국의 어떤 지배가 있었지만 기본적 그 상황까지는 안 간다는 게 제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의 긍정적 시나리오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시 거래를 할 것이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저번에 내수 경제와 돌라고 할 때 미국이 속된 표현이 엿먹인 거예요. 금리 올리면서 나쁘게 말하면 이제는 미국이 견제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은 그래. 나도 이 달러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저희끼리 토론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뒤져봤는데 결국은 달러를 내보내는 뭘 중국에 갖다 농산물 사줄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1차 무역 합상할 때 수준이었고 지금은 이 달러를 어디로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면 저축률을 확 낮추면 소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농이 생겼고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주들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건전지로치면 하나는 플러스극 하나는 마이너스극 해서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게 2000년대 글로벌 인밸런스였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고 그렇게 예. 돌리는 거를 앞으로는 미국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리쇼어링이죠. 중국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렇죠. 균형을 맞춰가서 적당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서로 두 가지에 이제 뭐 생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 뜨는 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생산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게 결국은 또 미국 가서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길게 내다보시면 센터장님 보시는 대로 미국도 살짝 중국화되고 중국도 살짝 미국화돼서 두 친구가 비슷해지면 우리나라는 그게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걸 갖고 얼마 전에 사실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했던 주제예요. 그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의 섹터 비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중국이 생산할 때 관련돼 있던 섹터들은 죽어간다는 거죠. 제 말은. 가치주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생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에 관련돼서 그쪽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제가 말이 극단적에서 욕을 먹는 건데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갖다 팔 수 있는 LG생거는 저렇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음식료에서도 좋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무리를 지어서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나무 하나를 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증시가 됐다니까요. 자꾸 너무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갖고 갈 나무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IT가 나쁠 이유가 없죠. 둘이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2차 세계가 끝나고 나서 소련이 먼저 그 우선 뛰어오르니까 미국과 체제 경쟁 벌어졌어요. 그때 기술 혁신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 기술 군사 서로 경쟁을 하고 기술 경쟁했던 것들의 부산불이 소위 혁신이 와서 경제가 부흥했던 거예요. 네.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은 미국에 붙어서 좀 하고 왜 중국과는 미국이 경쟁할 수 없으니까 네. 중국 시장에는 뭐 좀 갖다 좀 팔고 그 기업만 찾아내서 투자하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게 가능한 기업은. 그렇죠. 야, 우리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도 물건 팔고 미국에도 물건 팔고 그러기는 쉽. 그러니까 냉전은 아니고 서로 경제가 끊겨져 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세 번의 미국에 도전했던 나라가 있었죠. 처음에 냉전을 통해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은 군사적으로 도전했던 거고, 네. 일본과 독일은 경제로 도전했던 거고, 중국은 군사력도 있고요.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인밸런스에서 밸런스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한 기업을 찾아내는 싸움인데
다행히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완전 주가 차별화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뒷목이 서늘해지는데요. 오늘은 실은 반도체도 생각해봐라는 어떤 어찌 보면 가벼운 조언에서 시작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얘기하는데 뭐 앞으로 세계 얘기...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바뀔 테니 뭘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방금 주신 그 힌트가 오히려 더 중요한 저희들 그 하우스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섹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가 화장품 주식 중에서 왜 아모레와 LG생과의 차이가 뭐냐 좀만 서로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가치를 차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오히려 리서치 베이스 투자는 훨씬 유리해지는 환경이 왔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가치주 뭐 PBR로 사다 뭐 이런 접근은 되게 힘들다. 야, 오늘 저 맞아요. 오늘 가치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가치주 얘기 해줄 때마다 저희 집에 옷장에 가득한 살 때는 비싸게 산 그러나 요새는 손도 안 가고 사이즈도 안 맞고 해서 입을 수도 없는 그러나 언젠가는 맞겠지 싶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서 옷장은 계속 차고 있는데 옷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저 얘기하시나 싶은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종목 찰 때 보면 또 PBR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저는 이제 제가 삼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좀만 생각을 고치시면 사장이 상당히 흥미롭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앞으로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갖고 오는 일이 많을 것이다. 뭐 그건 여러 가지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사실은 세상이 조금 점점 더 효율화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밀접해지면서 1등과 2등이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인지 누구나 다 알게 되면 다 1등 사죠. 그 가격 가성비든 그게 뭐든 간에 세상이 비효율이 많이 남아 있을 때 2등도 슬며시 1등 노릇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면 또 2등도 잡기도 하고 할 텐데 점점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니 좀 더 깊은 학습의 결과가 투자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말씀도 마음에 남네요. 금융회사 사람들도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도대체 이 플랫폼 경제가 어디까지 오냐. 그 미세한 네. 차이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고민하시면 상당히 시장이 재밌습니다. 예. 이러니까 김 프로님이 자꾸 저 우리 저 센터장님 인터뷰를 독점하려고 그랬군요. 나 이제 오늘 근데 오늘 좀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걱정인데 전혀 그림 같은 거 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반응 한 번씩 보여주세요. 오늘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좋았습니까? 그 봐요. 그 기업들이 저희가 리서치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하우스도 얘기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그러니까 뭐 중국이 내수 가지고 화장품 주식 다 사요. 이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네. 왜 LG생각만 갈까? 그리고 왜 카카오가 갈까? 그리고 IT에서도 중소형주에서도 왜 어떤 거는 끝없이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참 오랫동안 말해온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네. 동국제약이라는 회사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봅니까? 조그만 제약사였어요. 근데 왜 저럴까를 조금만 질문 던지시고 이게 질문이 다거든요. 네. 던지시면 제가 이제 한국의 투자 문화를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좀 저 사과나무 쓸 때 좀 비장하게 그때 막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몇 년을 더 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뭐 당장 오래 했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굉장히 변했는데 네. 지금도 맨날 보면 무슨 테마 맨날 하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단기 매매만 하다가 근데 사실 주주가 제가 저번에 시간에 와서 주식을 한번 사면 들고 갈 줄 아셔야 됩니다 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었는데 뭐 웃기고 안전태 하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미세한 차이. 아까 잠깐 카카오를 살짝 언급하셔서 카카오 진짜 저희가 탑픽으로 좋아하는 그랬었죠. 네. 네이버가 사실은 비슷한 업종이잖아요. 카카오가 훨씬 시총이 적어요. 시총은 작죠. 예. 두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계속 뿌려온 거예요. 저희가 왜 카카오를 굳이 선택을 했냐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굉장히 정동되고 세련된 사람. 네. 카카오는 막 벌려놨어요 몇 년간. 그러니까 정말 씨를 뿌려놨는데 저거 돈도 하나도 못 벌게 돼. 비즈톡 하나 딱 생긴 거예요. 비즈톡.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광고. 채팅창 광고.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응용되고 가고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돈 되는 한 곳을 열심히 판다 하고 굉장히 정돈돼서 하는 세련된 느낌에 해서 제 개인 성향은 야 카카오는 정말 마음에 든다였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건 확장성이 너무 뛰어나 보여서 다 집어삼켜 가고 있다 그래서 주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저번 같은 때 카카오 같은 거 사놨으면 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카오 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 그거는 뭐 늘 항상 그 우리 말씀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카카오는 제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윤주호 센터장님 장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그래요. 아닌데 많은 분들께 뭐 카카오 얘기하셨으니까 네이버하고 좀 비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사실은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어느 한쪽 박수 치면 어느 한쪽은 제 의견이라 우리 성종화 담당자 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에요. 둘 중에서 이게 탑은 카카오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판단은 저희 청취자들이 하고 우리들이 하는데. 그거 우리가 급한다 못할까봐 말씀 안 해주신 분이 제가 말하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자 네이버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것도 예. 저희가 감안해서 듣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시다는.